사람의 유전 어떻게 하던가. 오늘은 녹색으로 해볼까요? 미맹 유전 문제 풀기 전에 미맹 좀 봅시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미맹이 있었어요. 미맹. 미맹이 미맹 어떻게 했는데? 깃볼까지 했었네. ABO식도 설명을 했었네. 그러면 이거 문제 풀게요. 미맹 볼게요. 자, 3번이요. 오른쪽 그림은 미맹 유전에 대한 가계도인데요. 그죠? 미맹이 이 용액의 쓴맛을 느끼면은 대문자 T. 그죠? 못 느끼면 소문자 T죠. 미맹이고 정상이죠. 미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자 TT가 되나요? 그죠? 이건 모르지. 만약에 아빠가 T하고 소문자 T가 있으면, 그지? 상관없지. 이게 알 수가 없지, 지금. 근데 자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요게, 아빠 거는 어디로 간다라고 그랬지? 아빠 거는? 미맹? 보면은?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가자.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미맹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가요? 미맹이 우성이야? 아니겠지? 그죠? 가와 나의 유전자형은 T, 이거다. 대문자 T다. 가가 대문자 T일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비정상이, 여기 뭐예요?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안 돼요. 다는 유전자 T를 가지고 있, 소문자를, 다가 뭐예요? 소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 체크인을 안 했는데. 대문자랑 소문, 나가 또 문제네. 나가, 여기가. 일단, 엄마한테서 무조건 소문자를 하나 받았겠지요. 맞죠? 대문자 TT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고 다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나와 다 사이에서 미맹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 다를 일단 맞춰야 되겠네요. 가도 맞춰야 되고요. 일단은 볼게요. 여기 미맹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지? 대문자 소문자로 가야 되겠죠? 그죠? 대문자 소문자로 가요. 가라냈어요.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다, 나도 알아냈어요. 다는 자식을 보고서 알아야 되죠? 지금 이 조합인데요. 만약에 대문자 TT라면은 여기 미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다가 다 대문자 소문자야.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자, 이 경우에는 뭐예요? 대문자 TT, T 섞은 거랑 소문자 T 이렇게 나오니까 25%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5번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인 나와 다 사이에서 미맹인 자녀가 태어났으므로 미맹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에요. 가나다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소문자예요. 그죠? 라의 유전자는 이거니까, 그죠? 답은 그거예요.
영희의 부모님은 쓴맛을 느낄 수 있대요. 정상이라는 거죠. 영희는 근데 쓴맛을 느끼지 못한대요. 영희의 부모님이 미명에 대한 유전자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뭐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러니까 그지 정상이지만 그지 소문자 TT가 자식에서 나왔죠. 영희는 미맹이에요. 영희의 부모님은 미맹에 대해 정상이니까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한 가계도다.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지금 유전자형 여기 A형인데 AA는 절대 아니죠. O형이 나왔으니까. 그죠? 맞아요? 여기는 AO가 될 거예요. B형이 나왔으니까 B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B도 가지고 있고 또 O형이 나왔으니까 BO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O형이 나왔어요. O형이 나왔다라는 건 BO라는 거예요. 유전자형이. 그죠? 그 다음에 A형도 나왔으니까 AO가 있어야지 AB형도 나오고 O형도 나오겠죠? 그죠? AO가 될 거예요. 이 조합에서 B형의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전자형이 BB는 나올 수가 없죠? 그죠? EB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조합이니까 얘도 유전자형은 BO가 될 거예요. 그죠? 다는 BO가 될 거예요. 가, BO, 다, BOAO, BO가 되겠네요. BOAO, BOAO, BO.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에요. 민혁이네 가정기계 ABO식 혈액형 가계도다. 어머니와 민혁이의 유전자형을 맞춰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AB형이 있네요. 얘가 지금 한 명이 이게 동그란 게 엄마인가 보지? 그지? 이 동그란 게 엄마인가 봐요. 그러면 BB가 나오면 A형이 BB가 나오면 A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엄마는 BO가 될 거예요. 그죠? BO가 돼서 A형이니까 A랑 O가 만나서 되는 거니까요. 그죠? 얘는 AO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머니부터니까 BOAO가 되겠네요. BOAO 4번이 정답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XX 다시 뭐 이렇게 생긴 거였죠.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집안의 생명 유전인데요. 옳은 것을 두개 고르래요. 뭐예요? 아, 복잡해. 정상 남자부터 볼게요. 정상 남자는 어떻게 돼요? 이거죠? 그죠? 이거는 생명 남자니까 X 다시 Y가 되겠죠? 그죠? X 다시 Y야. X 다시 Y야. X 다시 Y예요. 엄마는 X 다시가 하나 있어도 그지? X라고 일단 써놓는데 이거 누가 받은 거야? 이 X 다시 누가 준 거야, 이거? 엄마가 준 거지, 그지? 엄마가 줬기 때문에 여기는 2번은 X 다시 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고 이 X 다시는 누가 준 거야? 이거 엄마한테서 나온 거지? 맞죠? 이거 엄마한테서 나온 거야? X 다시 X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딸도 아빠한테서 하나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X 다시 X가 될 거예요. X 다시 X가 될 거예요. 얘는 6번은 어떻게 되지? 아빠한테서는 깨끗한 거 받고, 그지? 엄마한테서는. 엄마한테서는 6번 정상인데 깨끗한 거 받고 얘는 밑에 애들 볼까요? 자, 지금 이 생명이 있네, 그지? 생명 아들이 있네, 그지? 생명 아들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 X 염색체?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그지?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서 받았으니까 X-X가 얘는 X-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5번은 2번 엄마로부터 생명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 맞죠? 맞아요. 9번은 7번. 7번으로부터 생명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죠? 아빠한테서 받은 게 아니에요. 10번 볼게요. 10번. 10번은 그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정상이긴 하지만, 그죠? X-가 있어요. 맞아요. 보인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생명 가계도다. 일단은 남자는 이게 맞춰지네요. 근데 생명인데 자식이 생명이야. 자식이 생명이니까 엄마가 뭐예요? 엄마는 X-X-네. 맞아요? 맞죠? 그리고 X-Y고 엄마는 일단은 아빠한테서 X-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정상이라도 그지? X-X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 수가 없지. 요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조합으로 되면은 아들이라고 그랬어. 아들, 그지? 아들이라고 그랬어. 만약에 아들이 나오면, 아들이 되려면은 이 아빠한테서 Y를 받고 엄마한테서 X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Y가 짝지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50%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가 생명이겠지? 그지? 자, 답은 3번 됩니다. 3번. 요거였죠. 요거일 때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남자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50%예요. 한 명이. 그지? 넘길게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옳은 것을 어려운 왜 어렵니? 순종을 얻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지 않죠. 그죠? 자손의 수가 적어서 통계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요. 답은 1번, 4번이에요.
사람은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 한 세대가 길어서 연구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없어요.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서 유전 방식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특정 형질이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거의 영향을 이두개중 어느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뭐를 하면 돼요?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해 보면 되죠. 그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니까 뭐를 보면 되겠어요? 환경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거 그죠? 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를 보면 될 거예요. 발음이 안 되냐? 혜진네 가족의 PTC, 그지? 뭐요? 이거 PTC가 미맹이라고 그랬죠? 미맹, 그죠? 미맹이에요. 할아버지가 쓴맛을 느끼면은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리고 할머니가 쓴맛을 느끼지 못해요. 느낀대요. 엄마, 남동생. 일단은 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혜진이 아빠랑 엄마의 유전자형을 맞추래요. 아빠랑 엄마. 엄마는 일단은 맞췄어요. 아, 이거 아니네. 쓴맛을. 아이, 미안. 아이. 반대로 썼네, 그지? 반대로 썼네. 여기가 TT인데, 그지? 맞죠? 소문자 TT인데. 일단 엄마는 쓴맛을 느끼니까, 뭐, 저기 그 소문자를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혜진이가 미맹이네요. 동생은 아니고, 그지? 동생은 정상이고, 혜진이가 느껴요. 그죠? 느낀다라는 건 뭐예요? 한 명이 완전 이 대문자 TT는 아빠랑 엄마가 지금 아빠에 대해선 얘기가 안 나왔어. 그지? 하나 엄마는 쓴맛을 느끼니까 최소한 이거라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건데 엄마가 이거일 확률이 거의 없죠. 대문자 TT일 확률은 거의 없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쓴맛을 느끼지 못한대요. 할머니가. 지금 이건 엄마고 이 위에 할머니가 있죠. 할머니랑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가 미맹이니까 우리 아빠는 뭐예요? 이 소문자 T를 가지고 있어? 안 있어? 반드시.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아빠는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대문자 TT는 아니고요. 최소한 이거 아니면 미맹인지 아닌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아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엄마는 쓴맛을 느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한 명이 미맹이, 혜진이가 미맹이에요. 미맹이기 때문에 엄마가 대문자 TT일 확률은 없어졌어요. 맞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예요. 엄마 거는 이제 알아놨어. 이제 아빠 거예요. 아빠 거. 할머니가 이건데 할아버지는 뭐든 간에 이거든 할아버지는 대문자 T, 소문자 T든 상관없는데 그지? 아빠는 뭐겠어? 아빠는 이 조합이면 아버지와 어머니?
엄마 거는 결정이 됐고. 말이 안 돼. 아빠는 미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엄마 거 알아냈어요. 쓴맛을 느껴요. 할머니가 미맹이고. 근데 아빠가 정상인지 아닌지가 말이 안 나왔어.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아빠는 소문자 T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을 나타내래요. 엄마 거는 아니, 엄마 거는 뭐예요? 엄마는 이거 알아냈어. 아빠는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3번 일단은 뭐예요? 엄마 거얘 틀려서 답은 4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죠? 4번이네요. 친할머니가 미맹이니까 아버지는 미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는 미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는 뭔지 몰라요, 지금. 그지? 이건지 이건지는 몰라요. 근데 엄마 거는 알아냈어요. 따라서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그저 보인자이거나 그지? 소문자 TT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두 집안의 미맹 유전에 대한 가계도다. 유전자형을 가나다라를 맞춰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 정상, 엄마 정상인데 미맹 아들이 나왔네요. 미맹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정상인데 미맹이 나왔다라는 건둘다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정상이니까, 그지? 가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문자 TT가 될 거예요. 이것도 맞췄고. 이것도 소문자 TT인데, 정상이란 말이야. 엄마가 정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 정상에서 이 소문자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나도 맞췄어요. 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이지만 그저 소문자 T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는 소문자 대문자고요. 다가 가나라는 소문자 대문자, 다는 소문자 TT. 그래서 가나다라 답 이렇게 돼요. 썼어? 좀 차리고 써. 다와라가 결혼할 경우, 다와라가 왜 결혼하냐? 미맹하고 보인자예요. 자, 다시 한번 쓰면 한 명은 이거고 한 명은 이거예요. 둘이서 결혼을 하면 미맹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정상 미맹. 미맹 아니, 정상 미맹. 50%네요. 그죠? 50%.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귓불이에요, 귓불. 귓불 유전이에요, 귓불 유전. 분리형하고 뭐라 그랬지? 그 말이 분리형하고 부착형? 그죠? 이름점 분리형 부착형 부착형이 이게 열성이겠지? 그지? 대문자 이 소문자 이두 개가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부착형 여자니까 3번이 소문자 이이가 나올 테고 5번도 부착형이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죠? 자식이 저게 있다라는 건이 대문자 이로 된 엄마 아빠가 없다라 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게 나오나? 아니죠. 그죠? 안 나와요. 둘다 뭐예요? 최소한 이거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최소한이 아니라 그죠? 정해진 거예요. 이걸로 정한 거야. 나왔어. 자, 4번 아이는 뭐알 수가 없지. 4번은 알 수가 없어요. 4번이 만약에 4번이 대문자 2이라면 5번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4번은 대문자 소문자가 될 거예요. 대문자 소문자인데 이 엄마가 이쪽 4번의 그 배우자는 대문자 뭐 대문자 2, 소문자 2면 나오는데, 대문자 2, 4번의 배우자도 정해진 거죠? 이거여야지만 이런 게 나오죠? 그죠? 대문자 2, 대문자 2면 저게 안 나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번은 원장님이 유전자형이 대문자 소문자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부착 귓불 유전자 소문자 2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50%가 아니라 100%예요. 얘는 이거 맞아요. 그지? 대문자 소문자예요. 답은 5번이에요. 자, 4번은 유전자형이 얘예요. 대문자 소문자예요. 부착형 귓불 유전자 소문자 2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100%입니다. 혀를 말수 있는 거, 혀 마는 게 상이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었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그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생맹하고 혈우병이에요. 생맹하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혀를 말수 있는 거를 대문자, 없는 거를 소문자예요. 혀가 안 말리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조화. 여기에서는 혀다 말겠지. 그지? 여기도 뭐예요? 한쪽이 이게 있으면 무조건 말리겠지요. 그죠? 여기에도 한쪽이 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지? 무조건 말립니다. 자, 요 조합이 못 마는 조합이네요. 그죠? 4번, 5번이 답이에요. 에이비오식 혈액형 유전인데요. 틀린 것을 찾아래요. 틀린 것을 찾아봐라. 유전자형이 네 가지고 표현형이 여섯 가지요. 표현형은 뭐예요?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예요. 유전자형은 여섯, 그지? AA, AO, BB, BO가 있어서, 그지? 여섯 가지예요. 이게 여섯 가지예요. 답은 3번입니다. 부모의 ABO식 혈액형이 다음과 같을 때 O형인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경우. 뭐, 여기 AO, AO면은 O형이 나와요. AO, BO면 O형이 나와요. BO면 나와요. BOO니까 나와요. 여긴 죽어도 안 나오죠. 5번이죠. 혈액형이 B형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A형인 딸의 유전자형을 일단은 어떤 거 탈락이야? 5번 탈락이지. 첫단 그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안 돼요?
이런 거안 되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응? 차라리 1번 아니면 3번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알았지? 같은 위치에서. B. 야, B, B. 아빠가 B면 A형이 태어날 수 있어? 못 태어나지? 그지? B면 B형 아니면 AB형? 그 정도나 태어나지? 안 돼요. BB가 아니에요. 아빠는 BO예요. 그러면 A형이 태어나려면 엄마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A형 아니면 A5여도 상관없죠. 상관없나? 일단은 AA를 가질 수는 없죠. 절대 없죠. AO의 답은 3번이에요. 그죠? AO. 두 집안의 혈액형 유전이다. 자,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어. 이거 뭐, 이 남자가 B라고 생긴 거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오죠? 그죠? 근데 O형도 나왔다라는 건 AO고 BO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겨 먹으면 A형도 나오고, O형도 나올 수가 있죠. AB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55란 말이야. 그러면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오려면 AB형일 수밖에 없지요. 야, 그거 기대지 마. 응? 자, 가와 나의 혈액형을 바르게 짝지으래요. BO, AB가 되겠죠. B형하고 A형, AB형이에요. B형, AB형. 답은 4번. 다라가 결혼을 한단다. 다는 AB 나왔고, B형인데, 이게 BO죠? BO죠? 엄마가 O형이니까 BO예요. 이 경우에 AB형 나오죠. AB형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A형 나오죠. 그 다음에 BB도 나올 수 있고요. BO도 나와요. A형, B형, AB형. AB, A랑 B랑 AB. 세 가지예요. AB, AB가 나와요. 오른쪽 그림은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인데요. 아무튼 뭐 우성 유전자는 이걸로 되어 정상인데, 그지? 안정상이 나왔어요. 그죠? 아픈 유전병이 있는데 정상 남자랑 또 정상이 나왔어요. 정상에서 이거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유전병은 열성이죠, 열성. 그지? 열성이에요. 이 엄마라고 치면, 소문자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정상이니까 대문자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죠? 이게 나오려면 둘다 이거여야 되겠죠? 그죠?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이 나왔다라는 건이 사람은 하나는 저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AA인지 A 소문자 A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5번은 반드시 이거예요. 잡종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맞는 게 뭐가 있어? 5번은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답은 5번은 맞아요. 이게 맞아요. 대문자 소문자예요. 저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생명이에요, 생명. 답은 뭘까요?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다시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맞죠. 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죠.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죠.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생명인가요? 엄마가 X-X-니까, 그지? 반드시 생명일 수밖에 없죠. 아빠가 생명이면 딸은 모르죠. 그죠? 반반이죠. 그죠? 반반이죠. 답은 4번이에요.